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합천 일회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합천군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이 잘 아는 기관에 수의 계약으로 일을 맡기면서 공론화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씨 아호를 딴 합천 일회공원. 현재 합천군이 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이 공론화를 하기 위해 선정한 용역 업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곳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자체를 혁신하고 지원하는 민간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두환 씨 집권 시절에는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역도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한다면서 그런 기관을 정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진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합천군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여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론화 수행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한 기관까지 소개해 줬음에도 굳이 이 기관을 선택한 이유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닌가. 각종 논란에 대해 합천군은 잘 아는 업체여서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래, 지역을 잘 아는 업체가 중요하겠다 이런 싶은 생각에서 단순하게 저희들하고 매체적 교류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찬성과 반대, 중립 입장을 대변하는 공론화 추진위원을 선착순으로 뽑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천군은 지원자가 많을 수도 있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과 잘 아는 용역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해 맡긴 사업이 공론화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